네, 안녕하세요. 파판 브레이브엑시 미술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홍유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킹스 나이트 픽업스완 바루샤를 발렙을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 도감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이 사성이니까 이제 열심히 키우시면 될것 같고, 킹스 나이트 파이널 판타지 킹스 나이트 글로벌 한정판이니까 지금 기간에만 뽑을 수 있으니 바루사를 원하신다면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야수형이고 남성 강화를 했을 때 이런 멘트를 치고, 네, 그다음에 스킬 각성했을 때, 그다음에 뽑았을 때, 픽업 소환했을 때, 그다음에 각성했을 때, 그다음에 대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밑에서 무슨 불 오로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격 준비를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공격 자세를 취하네요. 귀엽네. 그리고 공격을 하면 불을 모아서 입에서 발사하네요. 그다음에 마법 주문을 하면 몸을 앞으로 좀 숙여서 마법을 모으고, 네, 마법 발동을 하면은 위로 올려서 마법을 발동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불 속성 공격을 전체한테 하고 불 속성 정력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승리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다음에 빈사 상태일 때 슬퍼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죽은 모습,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유닛 도감에 대해서. 네, 유닛 넘버는 8122부터 22, 23, 24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일단 스킬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무기는 단검이랑 그다음에 그 너클을 낄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맹독의 단독 껴주기는 좀 그렇고, HP를 좀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HP를 올려줄 수 있는 현재는 카르칸 단검, 네, HP 10%가 옵션이 붙어 있어서 이걸 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어빌리티를 보면은, 네, 시선 유도라는 패시브 어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빛전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빛의 전사를 보시면, 빛의 전사는 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 분홍 줄무늬 튜브를 껴준 상태거든요. 주먹 끌기가 뭐냐면, 네, 아까 똑같은 거, 적의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상승하는 이제 옵션이 붙은 이벤트 아이템인데, 요 녀석은 그걸 껴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패시브 어빌리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간트라는 이제 패시브 어빌리티인데 HP랑 방어력이 20%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배틀팁 스테이터스 회복. 3턴 동안 사용자의 독, 암흑, 수면, 침묵, 마비, 혼란, 질병, 네, 회복하고 그다음에 정력이 상승한다. 그다음에 포커스 필드 매직이랑 포커스 필드 어택은 3턴 동안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각각 정신력이랑 방어력이 상승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오브 스피어라는 패시브가 있는데, 견갑이나 또는 중갑 작창을 했을 때 HP와 방어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네요. 스피어는 창인데, 견갑 또는 중갑을 장착할 거면은 마스터 오브 다른 용어가 되지 않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뭐 해석을 잘못한 건가?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무언가의 수호자, 일시적으로 적 공격이 대상이 될 확률이 상승하고 2턴 동안 사용자가 받는 피해량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신뢰하는 동료라는 패시브, MP가 30% 상승하고 마비병 혼란이 무효화 됩니다. 그다음에 디펜시브 프로베스,
HP가 일정량이 할 때, 방어력과 정신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땅속성 마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탱커니까 굳이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0레벨 때 배우는 오르세아를 지키는 자, 일정 확률로 아군 전체를 향한 물리피해를 대신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빛전의랑 비교를 해보면, 일정 확률로 물리 공격을 대신 받는 건데, 이제 바룰사는 일정 확률로 아군 전체를 향한 물리 피해를 대신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이제 빛의 전 사건은 아군 전체라는 말이 안 써 있어서 비슷한 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풀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에서 빛전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의 전사가 진짜 갓전인데 갓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풀브레이크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전사의 경지라는 육성을 하게 되면 마법 공격을 받으면 일정 확률 자신의 HP와 MP를 허우가는데 이게 HP가 거의 2000이랑 MP가 거의 한 60 정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스전 때 엄청 좋아요. 근데 바로사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HP랑 방어력 버프 패시브는 많은데 뭐 풀브레이크나 이런 뭐 기타적인 뭐 버프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우리 팀을 지켜주는 프로텍트성 어빌리티가 있을지 몰라도 차라리 그냥 빛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시 빛전이 현재는 최고인 것 같아요. 탱커에서는 일단 풀브레이크가 있고 45% 모든 능력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갓전사가 최고고 만약에 탱커가 없으시다면 바로사를 추천드리겠지만 바로사 말고도 너무나도 좋은 탱커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놈 빌헬름도 상당히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든 속성 정력이 기본적으로 50%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맞받아치기가 있고요 시선유도 요 녀석도 요 캐릭터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 캐릭터는 이제 버프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MP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포트를 통해서 MP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빌헬름을 탱커로 사용하실 거면 그 다음에 장군의 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AB 게이지로 효율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키를 보면은 프로보크라 해서 이제 탱커도 여러 종류가 나뉘는데 이제 촉진 이 장군의 함성으로 때문에 LB 게이지를 상승시켜줘서 예를 들어 류크나 이런 애들한테 이랑 이제 케미가 많이 좋죠. 이제 복수전 데려갔을 때 이제 빌헬름이 장군의 함성을 쓰고 이제 체인을 통해서 크리스탈을 많이 모아서 뉴크로 리미트 버스트를 한 1턴 만에 쓰면은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바하무트를 상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보크에서는 위키로 따졌을 때 빌렐름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순수한 탱커를 했을 때는 이제 빛전이 1등이고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외전으로 많이 빠졌는데 바루사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무기도 낄 수 있는 게 단검 하나밖에 없고 굳이 그리고 트마를 보여드리자면 트마를 이제 제가 했거든요. 이 소심한 용기라는 건데 방어력 30% 땅속성 정력 30% 상승에 전설적인 일각수의 힘이 사용 가능해진다고 나오는데 전설적인 힘의 일각수의 힘은
3타수 동안 아군 전체가 받는 물리 피해량이 감소하는 건데, 이 어빌리티를 약간 좀, 이 운영진들이 잘못 생각한 게, H, 방어력 30% 증가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그냥 HP로, H, 만약에 방어력이 아니라, HP 30% 증가에 땅속성 저항력 30%에 전설적인 일가수의 힘이었다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틈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전설적인 일가수의 힘을 사용하려고, 어빌리티 4카 중에 하칸을 사용한다? 솔직히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안 쓰고 말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QS에 그 포트를 차에 사용하는 게 낫지. 이거를 사용한다? 이거는 좀 운영진이 잘못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초점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마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네. 뭐, 트마 하면 좋지만, 트마가 많은데 굳이 저걸, 어빌리티 한 칸을 소비해서 저걸 사용한다는 것은 비추를 드립니다. 네, 이상. 바루사에 대한 캐릭터는 귀엽지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캐릭터. 이번에 킹스 픽업 나이트 소환, 바루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고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제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상당히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독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길도 미끄러우니까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얼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푹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